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재물포구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논란을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B노선이 개통되면 송도 국제도시는 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인천시청역 인근은 송도와 서울로 소비자가 빠져나가 상권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불보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 리조트 건설이 기한 연장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홀보는 인천시 공항철도 영종국제도시 구간 운임체계 개선을 두고 영종지역 주민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는 상반기 중 가장 타당한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연구원이 GTX-B 역세권 경제산업 활동의 변화 가능성과 발전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활동 현안과 변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송도와 구월, 부평역에 건설되는 GTX-B 정차역 가운데 인천대 입구역의 정주 인구와 산업 발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인천시청역 역세권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신규 택지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고 인천시청역 인근 상권의 노후화 경향이 예상되고 있어 GTX-B 개통 이후 송도와 서울로 집계 효과가 분산돼 상권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불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프리그룹이 100% 출자한 미단시티 사업법인인 RFKR은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쌍용건설과 직접 만나 사업 재개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 쌍용건설은 지난해 2월 미단시티 앵커 시설인 27층 특급 호텔을 건설하는 하도급 업체로 현재 24층까지 골조를 올렸으나 시공사로부터 약 260억 원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프리그룹 측은 최근 RFKR이라는 단독 법인을 출자해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의 재개를 꾀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